자, 한글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된 값이 있는데요. 문자 예열입니다. 표가 아니라 문자 예열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 위쪽에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탭이란 건 키보드의 왼쪽에 보면은 영문자 Q 바로 옆에 탭이란 거 있죠. 그걸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저기 이렇게 학번을 입력하시고 탭키 누르면 일정한 그립값만큼, 즉 이게 약 사이 띄우기로 하면은 8번입니다. 8번 학번 이름 탭 또다시 누르고 성적 이런 식으로 입력한 겁니다. 그럼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한 겁니다. 학번 코마 찍고 이름 코마 찍고 성적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글에서는 입력 메뉴에 표를 문자열로 문자열을 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입력된 문자를 표로 바꾼다는 얘기죠. 자, 선택하시고요. 일단 블록으로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입력 메뉴 가셔서 문자열을 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넣기와 분리 방법 지정했습니다. 일단 자동으로 넣기 해보죠. 자,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간 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표, 문자열을 표로. 이번엔 분리 방법 지정하셔서, 자, 탭으로 구분이 되셨다고 했죠? 탭. 들어가죠? 자, 이번엔 아래쪽 거 지정하시고, 자,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 문자열을 표로. 이번엔 쉼표. 자,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자, 그다음에 표를 다시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마우스 커서 그냥 두시고요. 입력, 표를 문자열로. 자, 탭으로 구분되어 있죠? 탭. 자, 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 볼까요? 자, 다시 보죠. 표를 문자열로. 이번엔 쉼표로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쉼표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게, 문자열을 표로, 표를 문자열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탭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탭으로 구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셀에다가 또는 표 전체에다가 어떤 배경 그림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배경 그림을 넣게 되면 좀더 예쁘겠죠. 자, 우선 하나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표 메뉴,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이렇게 하시면요. 현재 선택한 셀에다가 그림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채우기 유형은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하고요. 그림 효과는 현재 그레이스케일과 흑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지죠. 그다음에 마우스 블록으로 지정하고요. 셀 테두리 부경 하나의 셀처럼 적용. 이거는 전체 선택한 셀을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이 바로 안 되고 지금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네. 왜 바로 적용이 안 됐을까요? 조금 오류입니다, 오류.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거는 바로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쪽 윤곽은 없애도록 할까요? 표셀 속성에 들어가셔서 캡션, 이걸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캡션은 저번에 했었죠. 그 다음에 표에 대한 어떤 설정들, 그 다음에 여백, 셀 안에 여백들 설정하는 거, 왼쪽으로부터 각각의 셀마다 한 2mm, 오른쪽으로부터 1mm,
위쪽으로부터 1, 아래쪽으로 1,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예벽대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표와 마찬가지로 또 자주 사용되는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